오랜만에 새로운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추억의 아스가르드. 제가 작년 말 영상에 올해는 아스가르드와 바람의 나라를 해볼 계획이라 했었죠. 그중 첫 번째 게임, 아스가르드입니다. 지금은 기억도 가물가물한 2000년대 초반 출시한 넥슨의 네 번째 클래식 RPG 게임이죠. 예나 지금이나 유니크한 아스가르드 특유의 귀여운 클레이 느낌의 그래픽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액제로 운영하다가 유저 수가 줄자 부분 유료화로 바꾸기도 했죠. 저는 어릴 때 아스가르드를 많이 하진 않았고 전사만 조금 키워봤습니다. 그때 모스 캡틴을 잡는 퀘스트를 깨고 필 이어링을 얻어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많이 하진 않았지만 아스가르드는 저에게 의미 있는 게임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의 채널 이름 던바오가 아스가르드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판타지 소설 아스가르드에서 유래했죠. 바로 이 책. 넥슨에서 아스가르드 오픈 베타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출간한 판타지 소설. 아스가르드 게임과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스가르드 게임에 있는 지역인 루어스, 밀레스, 수오미 마을, 사라센이 배경입니다. 어둠의 전설에도 나오는 지역이죠. 이 책을 보게 된 계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동네 도서관에서 읽을 책을 찾다가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 게임 원작이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겨 보지 않았나 싶네요. 별 기대 없이 책을 펼쳤는데 너무 재밌어서 순식간에 1권부터 5권까지 봤고요. 이 책은 저의 인생 판타지 소설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5권을 끝으로 작가와 출판사가 출간을 중지하고 6권은 영영 나오지 않게 돼버렸어요. 서론이 길었죠. 그래서 왜 채널 이름이 담바오냐?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담바오입니다. 소설에서 담바오는 약간 어리숙하지만 순수한 소년으로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였고요. 소설을 읽으면서 마치 제가 담바오가 된 것처럼 위기의 순간엔 마음을 졸이고 숨겨진 힘으로 적을 박살낼 때는 정말 통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저에게 인상 깊었던 소설이자 캐릭터였고, 이렇게 채널 이름으로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아스가르드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메이플 스토리의 빅뱅처럼 아스가르드에서도 화신강림이라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아주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킬북이 사라졌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클래식 RPG들이 그렇듯이 바뀌기 전에 아스가르드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화신강림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유저 수가 많이 줄고 한동안 업데이트도 없었는데 최근 15년 만에 신직업 야차를 업데이트했어요. 뭔가 넥슨이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억의 아스가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버는 주인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주인으로 골랐습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부터 귀엽죠? 남자로 하고, 헤어스타일 한번 쭉 보고, 대걸레를 뒤집어 쓴 듯한 더벅머리로 결정. 빨간 머리가 개성 있네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스가르드 소설 본 사람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어떤 닉네임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번에 아스가르드에서 키울 직업은 마법사거든요. 마바오로 갑니다. 이건 오리 별자리인가요? 아스가르드 세계관에 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읽으면서도 뭔 말인가 싶네요. 파란색은 천사, 빨간색은 악마죠.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선과 악을 선택합니다. 뭘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데 선과 악으로 나중에 장비가 나뉜대요. 그래서 장비 구할 때 인구수가 더 많은 선이 구하기 쉽다고 합니다. 운명과 결정의 관. 시작 스토리가 꽤나 난해했죠. 천상계에 있던 천사와 악마가 기억과 힘을 잃고 인간계에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시 힘을 되찾아서 천상계로 올라가는 거죠. 시작 장소를 한번 둘러보면 굉장히 예술적인 공예품들이 보입니다. 옛날 게임이지만 그래픽이 안 좋다는 느낌은 안 들죠. 굉장히 개성있고 매력있는 그래픽. 엘르나드가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날개가 달린 걸로 봐서 천사인 것 같아요. 독서하고 또 독서하라.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서를 권장하네요. 계속 책을 읽어보라고 하는데 무슨 책을 말하나 싶었어요. 그러더니 기본적인 튜토리얼을 알려주는데요. 알고 보니 인벤토리에 있는 직업 설명서를 읽으라는 말이었네요. 무려 10가지 직업이 있고 마법사 설명을 보면 신비의 마법사,
원거리에서 강력한 마법으로 적을 제압하는 가장 확실한 데미지 딜러. 컨트롤러 승부를 던지는 중급 이상의 유저에게 적합한 클래스. 저는 초보 유저지만 마법사 하겠습니다. 강력한 마법의 맛을 느껴보고 싶네요. 갈 길을 정했어요. 마법사 쓰고 엔터. 마법사로 전직 완료. 아무것도 모르니까 튜토리얼 코스로 고고. 수크수크 자라라. 2세가 갑자기 말을 걷는데요. 초보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NPC입니다. 아스가르드에서는 이 수크수크 자라라 퀘스트만 따라가면 초보 탈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스쿠스쿠 자라라 퀘스트 위주로 컨텐츠 진행할 거고요. 스쿠스쿠 자라라 퀘스트를 통해 쑥쑥 자라보겠습니다. 튜토리얼 지역 자립과 인도의 원에 오면 보이는 루디트. 악마인 것 같죠? 몬스터랑 싸우는 법부터 시작합니다. 레벨 1부터 마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파이어 에로우, 불화살 공격. 바로 배웠습니다. 파이어 에로우 그레이드 1. 여기서는 스킬 레벨을 그레이드라고 하고, 마이소시아의 화폐 단위는 글로드. 스킬 트리에 대한 설명. 파이어 에로우를 퀵슬롯에 등록하면 숫자 키를 눌러서 쓸 수 있고, 이번에는 상인한테 가서 HP 포션과 싱싱한 초보사가 사오기. 사과랑 포션 각각 3개씩 구매. 물약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지만 대기시간이 있고 비싸다. 음식은 저렴하고 HP, MP, SP를 모두 채워주지만 전투 중에는 사용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 잘 사용해야겠죠. 왼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이 바뀌면 전투 상태. 음식은 전투 상태가 아니거나 전투 상태더라도 주변에 적이 없을 때 먹을 수 있다. 이번엔 몬스터 잡기. 캐스팅 중에 움직이면 마법이 취소되고 공격받아도 취소. 마법사가 어려운 점이죠. 이번엔 모자를 한번 써보라고 주는데요. 토끼 머리띠. 착용했더니 머리가 금발이 됐어요. 줬다가 도로 가져가 버리기. 필요없는 아이템은 창 오른쪽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다. 아스가르드는 아이템을 바닥에 버릴 수 없죠. 다음은 능력치 설명. 마법사는 먼저 주스탯 인트를 100 찍고 부스탯 컨 100, 나머지 위즈를 찍는다고 합니다. 인트로 공격력을 올리고 컨으로 독 데미지 감소와 체력 증가,
위주로 마법 즉시 시전 확률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기력이라는 게 있는데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력이 저절로 찹니다. 기력이 다 차면 일정 시간 동안 능력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마법을 쓸 수 있죠. 나중엔 이 능력을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커서 기력 회복 포션 구매를 위해서 캐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마법은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고 튜토리얼이 끝나갑니다. 핑키오에게 가죠. 새처럼 생긴 핑키오. 블러즈의 뜻을 알려주고 마법사 마을, 수오미 마을로 출발. 오자마자 퀘스트가 받아져 있는데 정신없죠? 핑키오가 이네켄을 찾으면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마을에서 이네켄을 찾아보자. 직접 찾으러 가도 되지만 스쿠스크 자라라가 퀘스트를 쉽게 깰 수 있게 도와줘요. 화면 오른쪽에 있는 나침판을 누르고 성장을 누르면 이렇게 어디서든 스쿠스크 자라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퀘스트와 관련된 NPC에게 바로 이동 가능. 핑키오에게 이동해 볼게요. 수오미 마을에도 핑키오가 있는데 리케시온 숲 2로 와버리고. 왜 여기로 설정해 놓은 거지? 어쨌든 이네켄을 찾아야 되는데 이네켄도 어디서든 부를 수 있습니다. 나침반에서 맵 이동. 이렇게 마을간 이동을 시켜주는 이네켄이 나옵니다. 공짜는 아니고 비용을 지불하면 이동을 시켜주고 비용은 레벨에 비례해서 점점 증가. 퀘스트를 깨면 다시 수오미 마을로 전송. 퀘스트 하나 깼다고 순식간에 레벨 8 달성. 예전에 그 레벨업하기 어렵던 아스가르드가 아니죠. 넥슨의 여러 클래식 RPG 게임이 그렇듯 초반 육성이 매우 쉬워졌어요. 가볍게 찍먹하긴 좋겠죠? 인트의 올인. 스킬 포인트가 생겼지만 이미 배운 스킬이라도 바로 스킬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레벨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금은 불만족이죠? 핑키오한테 1시간 경험치 버프를 받았고요. 다음 퀘스트는 현상범 잡기. 게시판에서 몬스터 현상숲의 의뢰를 받고 몬스터를 잡아서 증거물만 가져오면 끝. 마을 중앙에 있는 게시판을 누르면 현상숲에가 있고 현상범 리스트에서 현상범을 선택하면 현상범의 설명이 나와요. 포는 물풍선처럼 몸속에 물이 가득하고 물로 사람을 공격한다. 현상숲의 의뢰와 함께 현상숲의 컬렉션 북까지 받았고 한 번의 의뢰는 최대 5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스가르드에는 스승과 제자 시스템이 있는데 레벨 20 이상 차이 나는 캐릭터를 스승으로 삼고 열심히 경험치를 올리면 공헌도라는 게 쌓여서 이걸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좋은 칭호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엘더로드가 하루에 한번 스승 구하기를 도와주는데요.
부담스러웠는지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네요. 파이어 에러로 한방. 몬스터를 몇 마리 잡지도 않았는데 이미 인벤토리에 뭐가 많아요. 각종 초보 지원 아이템. 1시간 동안 경험치 글로드 획득량을 늘려주는 물약. 다른 마을로 이동할 수 있는 스크롤도. 지금은 이네켄이 있어서 이동 스크롤이 굳이 필요 없죠. 폰을 체포한 상자도 어느새 인벤토리에 생겨있고. 그러면 의뢰 완료. 비록 기간제긴 하지만 300만 포인트까지 회복할 수 있는 HP, MP, SP 슈퍼 포션이 있고 초보자 장비 세트도 줍니다. 무기 신발 반지를 주는데 초보자 장비라고 하기엔 옵션들이 너무 좋아서 초반 난이도를 완화해주는 건 좋지만 초반 육성에 재미도 반감되는 건 아쉬운 부분. 차근차근 성장하면서 장비 맞추는 재미가 좀 아쉽죠. 하지만 빠른 성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온라인 게임 추세가 레이드 같은 후반 컨텐츠에 집중돼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옷까지 입으니까 이제 좀 마법사가 된 느낌. 현상숲의 의뢰는 잡아서 상자에 가두기 뿐만 아니라 몇 마리 처치하기도 있고 수험이 숲 2로 오니 더 강력해 보이는 몬스터들. 현상숲의 의뢰 목록에 있는 녀석들이죠. 이제 몬스터의 레벨이 저보다 높아서 그런지 한 방이 안 나와요. 그래도 충분히 잡을 만하고 의뢰 완료 후에는 의뢰서 클릭하고 현상금으로 글러드와 경험치 획득. 폰과 하드 체스트 폰까지 완료. 제조 재료라고 잡템들이 엄청 나오는데 이걸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서 한참 찾아봤어요. 재료를 모아서 제조를 해도 들인 노력에 비해 비효율적이라 별로 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엔 보이는 족족 상점에 팔거나 버렸어요. 안 그래도 인벤토리 부족한데 자리만 엄청 차지하거든요. 현상금 퀘스트로 어느새 10레벨 달성. 바람 속성의 전격 공격 15암페어 습득. 전기 공격이지만 바람 속성이라는 거. 파이어 에로우도 업그레이드. 보보까지 현상숲에 완료. 보상은 2만 글로드. 각 직업 마을의 무구점에서 장비를 사라고 합니다. 마을 이동 스크롤은 물약 상점에서 살 수 있다. 속성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몬스터들이 대화 중에 공격을 하네요. 미리 주변 정리하고 대화하기 확인. 다시 이어가면 속성은 4가지 원소 속성과 선악 속성이 있고, 유리한 속성의 목걸이를 착용하면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 있고, 벨트를 착용하면 입는 데미지를 줄일 수 있다. 목걸이는 공격, 벨트는 방어의 개념. 4가지 속성의 벨트 받았고, 속성 상성에 대한 내용은 아스가르드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요. 몬스터 속성에 맞춰 장비를 바꾸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 보이는데, 나중엔 통합 속성 목걸이랑 벨트가 있어서 속성 신경 안 쓰고 사냥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속성은 몬스터 이름 옆에 나타나는데, 지금은 절액 구간이라 아무것도 없죠. 무속성이기 때문에 아무 벨트나 착용하면 돼요. 잘 알아 1단계 세 번째 퀘스트. 로스 마을 시약상 후린 할머니가 도와줄 사람을 급하게 찾습니다. 가인오콘의 요요에 맞아 중상을 입은 후린 할머니의 손녀 피초. 루오스 숲에서 자드, 자스트, 디드 캡틴 잡고 치료약 재료 구하기. 현상금 퀘스트도 같이 진행해주기. 루오스 마을 게시판에서 바꿔갑니다. 화면 외곽이 좀 어두워서 원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야 포그 보기 설정이었다는 거. 설정을 풀고 드디어 밝아진 화면. 뭔가 답답했는데 시원해졌어요. 스승도 계속 구하고 있는데 다들 바쁘신지 답이 없더라고요. 은행장에게 아이템이나 잼, 글로드를 맡길 수 있는데, 글로우 오브를 한번 맡겨봤더니 글로드가 오히려 늘어나버리고, 약간 전당포 같은 느낌인가요? 물건 맡길 땐 돈 주고 다시 찾을 땐 돈 내고. 이제 루어스 숲으로 갑니다. 수오미 마을 몬스터들은 귀여웠는데, 좀 흉하게 생긴 루어스 몬스터들. 얼굴은 사람인데 몸뚱아리는 벌레. 프로브 현상 수배 완료. 굳이 마법을 안 써도 한방. 디드도 완료. 몬스터가 바글바글하네요. 많으니까 더 벌레 같은 느낌. 디스트 잡고, 타이트론도 잡고, 찌릿찌릿 피프틴 암페어 한번 써봤는데 데미지가 강력하다. 근데 파이어 에로우는 MP 소모량이 1인데 피프틴 암페어는 14. 어차피 한방이니까 파이어 에로우 난사하는게 낫겠어요. 디스트 현상 수배 완료. 타이트론도 완료. 각 마을이나 마을 숲마다 보이는 이 루이루이라는 펭귄이 있는데요. 항상 생선뼈를 돌리고 있어서 지나갈 때 휙휙 소리가 나죠. 이 루이루이에게서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라라 캐스트 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친구가 되고 싶으면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루이루이. 밤에 자고 있는데 프로브가 얼굴을 밟고 지나가서 기분이 불쾌한 상태. 수다를 떨면서 기분이 좀 나아졌는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엘더로드를 소개해 주는데 스승 구하기를 도와주는 NPC죠. 복수하고 싶지만 쪼렙이라 할 수 없는 루이루이 대신 프로브 잡고 증거로 다리에 묻어있는 루이루이의 뽀송 솜털 10개 가져오기. 루이루이 친해지고 싶다면 퀘스트 받았고 부탁을 들어주고 친해져서 말을 놓는 사이가 된 루이루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32살 장수 펭귄 루이루이. 자기 생일을 말해주더니 선물로 갖고 싶은 것까지 말하는데 그건 바로 31살의 아빠한테 받은 소중한 인형. 디드들이 빼앗아간 인형 루이루이의 뿌띠돌 되찾아주기. 인형을 받고 기분이 상쾌해진 루이루이. 나이는 32살이지만 레벨은 3이라는데 그동안 뭘 한 걸까? 나도 비슷한 연배지만 레벨 14인데 디스트를 사냥하면 경험치가 잘 오른다는 소문. 디스트 잡고 세계수 열매 3개를 모아오면 믿어준다고? 루이루이가 믿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일단 출발. 이미 인벤토리에 10개 있네요. 디스크 사냥 후기를 알려달라는데 팩트를 알려줘야죠. 레벨업이 느린 건 너의 컨트롤이 구려서야. 팩트를 듣고 살짝 삐진 루이루이. 다시 클릭해서 퀘스트 계속 해보죠. 루어스에서 다시 만난 루이루이. 그동안 레벨을 많이 올려서 이제 저랑 비슷해요. 지금 레벨에 적당한 몬스터라고 자스트를 소개해주는데 그건 핑계 같고 대신 복수해달라는 거죠. 자스트 잡고 빵 3개 가져오기. 루이루이 퀘스트 깨느라 잠깐 잊혀졌지만 후린 할머니 퀘스트 역시 자스트 잡기였죠. 자드 디드 캡틴까지 같이 잡아줍시다. 라운드 쉴드 득템. 물리 방어 10짜리 방패. 귀여운 방패가 생겼어요.
진정한 친구는 아니지만 가까운 친구가 된 루이루이. 친구 기념으로 손에 들고 있는 생선을 구워준다는데 대신 마른 나뭇가지 7개를 구해달라고? 생선을 구워준다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후린 할머니 퀘스트도 완료. 보상은 4가지 속성 먹거리와 21제 옷. 먹거리를 끼면 데미지가 증가하죠. 몬스터 속성에 맞춰 끼면 좋지만 잘 모르면 그냥 아무거나 끼고 나중에 통합 속성 먹거리를 끼면 된다고 해요. 21제 옷은 아직 레벨 18이라 착용 불가. 11제 목걸이는 바로 껴주고 치유 스킬 위자드 힐 배워줍니다. 다른 스킬 선행 스킬이거든요. 아스가르드에도 펫이 있는데요. 야생지구 에이전트를 통해 펫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야생지구는 어린 동물들이 살 수 있도록 꾸며놓은 곳. 거기서 테이밍을 통해 동물을 길들일 수 있죠. 테이밍에는 특별한 먹이가 필요하고 야생지구 매니저에게 구입 가능. 하지만 먹이를 준다고 동물이 항상 따르진 않는다는 거. 폐시된 뒤에도 먹이를 제때 주지 않으면 배고파서 떠나버릴 수 있고 펫 레벨 11부터 리콜 기능이 생기는데 말과 사냥터를 오가게 해주는 능력이고요. 또 글로드 획득량, 아이템 드롭률 증가, 패시브 버프를 준다는 거 상당히 괜찮은 혜택이죠? 한번 키워볼 만해요. 고양이 강아지 팬더가 있는데 저는 팬더를 키워보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이름의 팬더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팬더죠. 테이밍 아이템이 개뼈다귀네요. 팬더는 대나무 아닌가? 팬더에게 개뼈다귀 사용. 팬더가 좋아하네요. 좋아하기만 하고 반응이 인벤토리에 팬더를 부르는 템이 생겼고 팬더가 소환이 됐죠. 귀여운 노란색 팬더. 이름은 저랑 같은 마바오. 펫 먹이도 사야겠죠. 수오미 마을에 상인이 있어요. 팬더 먹이 작은 대나무를 삽시다. 근데 가격이 상당히 사악하네요. 개당 8,000 글로드인데 저같은 뉴비에겐 큰돈이죠. 나 먹을 거 살 돈도 없는데 팬더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육아는 쉽지 않군요. 일단 5개만 구매. 아빠가 가난한 뉴비라서 미안해. 조만간 도망갈지도 모르겠어요. 가난한 뉴비인 걸 알았는지
모르는 분이 50만 글로드를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알고 보내신 거지? 아마 스승을 구하는 메시지를 보고 보내신 것 같아요. 정이 넘치는 아스가르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드디어 스승님을 구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마법사 위주로 귀를 날렸는데 드디어 답이 왔어요.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기초적인 정보 알려주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사실 스승님을 구한 가장 큰 목적은 큐플 버닝업 혜택을 받는 거였는데요. 바로 경험치 10% 증가 1시간짜리 버프죠. 1시간이 지나도 재접속하면 다시 생기니 사실상 무한 레벨 80까지 유지되고요. 이런 혜택을 떠나서 좋은 분을 알게 돼서 좋았네요. 이렇게 버프가 켜져 있죠. 펫 소환 중이라서 펫 패시브 버프도 있고. 다음 자라라 퀘스트. 밀레스 마을 자파상 데이브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피터의 유골. 숲에서 소중한 친구 피터를 잃은 데이브. 피터의 유골이라도 찾고 싶어 합니다. 카프리코 잡고 피터의 해골 가져다 주기. 가는 길에 루이루이케도 같이 하려고 보니까 벌목 작업복 입고 비쩍 마른 나무에서 마른 나무까지 7개를 잘라오면 되네요. 비쩍 마른 나무도 마침 발견했고.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받은 벌목 작업복이 여자용이네요. 아니 나는 남자인데 왜 여자용을 줬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원래 남자용 여자용 둘 다 주는데 템창이 부족해서 여자용만 받고 남자용은 바닥에 떨어지든지 못 받든지 했나봐요. 어쨌든 하필이면 여자용을 받아서 남자용을 다시 구해야겠네요. 제조상 헤파이스에게서 벌목 작업복을 구매할 수 있죠. 제조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제조 관련 퀘스트를 통해 제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죠. 벌목 작업복 남자용 구매. 이제 작업복을 입고 나무를 잘라보죠. 나무 하나에 나뭇가지 5개. 이 나뭇가지 자르면 7개 되겠죠? 루이루이가 생선을 맛있게 구워줍니다. 다음은 소화시킬 겸 숲에 가서 핸드 카프리코 잡고 모스 껍데기 3개 모아오기. 물속성 얼음화살 공격 프리즈 에로우 배우고. 파이어 에로우보다 소모 MP가 훨씬 높아요. 모스 껍데기 3개 완료. 피터의 해골 완료. 퀘스트계로 왔더니 이게 뭔가요? 몬스터가 때로 달려들어서 루이루이한테 말을 걸 수가 없네요.
전체 마법으로 시원하게 한 방에 싹 쓸어버리면 좋을 텐데. 이놈의 캐스팅은 왜 이리 실패하는 건지. 캐스팅 시간 때문에 마법사가 어렵긴 하네요. 겨우 다 잡았습니다. 보상으로 귀걸이. 이번엔 빵 10개 가져오기. 마나 이어링이랑 코스 이어링 받았고요. 빵은 이미 42개나 있죠. 빵을 줬더니 이번엔 물을 주라네요. 아주 가지가지 합니다. 나이트 카프리코 잡으러 가죠. 처녀 남반수 얻었고, 제조 퀘스트로 황동석 해주고, 이 옷을 까먹고 있었네요. 어느새 착용 가능 레벨이 됐어요. 좀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 피터의 해골 갖다 줍시다. 피터의 아기를 해주는데요. 여자 도적을 사랑하게 된 피터와 데이브. 그녀를 위해 어느 날 카프리코의 보석 상자를 훔치기로 합니다. 카프리코의 소굴을 습격했는데 밤의 카프리코는 낮과 달랐고 결국 쓰러져 버렸다. 그녀를 끌고 가려는 카프리코를 피터가 막아섰지만 화가 난 카프리코들에게 갈기갈기 찢겨버리고 그녀는 그 틈에 보석 상자를 가지고 도망갔다. 그렇게 아직도 2승에서 떠돌고 있는 피터. 피터의 뼈 20개를 찾아오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준다고 합니다. 피터가 2승을 떠돌만 하네요. 여자한테 속아서 목숨을 잃은 불쌍한 영혼. 얼른 유골을 찾아서 좋은 곳으로 보내줍시다. 그 전에 루이 루이에게 천연 안반수 갖다주고 진정한 친구로 거듭났고요. 그런데 갑자기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작별 선물로 먹이만 주면 함께 놀아줄 친구를 남겨둔다고 하는데 펫을 말하는 것 같죠? 펫이 좋아하는 고기 10개 모아오기. 그 와중에 또 닭을 맞고 있네. 이제 잡기도 귀찮아요. 새로운 스킬 스몰 프링스톤. 속성 땅, 작은 회오리를 일으켜 돌과 흙덩이를 날린다. 노컨 잡고 고기 10개 다 모았고
피터의 영혼이 고맙다고 말을 합니다. 보상으로 피터의 보석 상자를 받았어요. 경험치 3만과 각반 경험의 미러 스펫을 주네요. 보석 상자는 없고 전투력 105. 아주 귀여운 전투력이에요. 보상으로 펫을 주는 것 같죠? 루이루이 퀘스트는 끝났고 레벨 31이 되면 루이루이의 형 이루이루 퀘스트로 이어집니다. 마침 딱 31이네요. 과연 루이루이의 친구는? HP 강화 포션이었습니다. 펫을 줄 것처럼 말하더니 딸랑 포션만 주네요. 화신 강림 이후 보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퀘스트 텍스트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 HP 강화 포션의 효과는 몇 분 동안 HP를 몇 백 늘려주는 건데 아이템 설명에 몇 분 동안 얼마나 올려주는지 설명이 전혀 없어요. AP 증가라고 써놓으면 연구 증가로 착각하죠. 착각해서 마을에서 아무 의미 없이 써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뉴비 구간 콘텐츠 관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다음날 다시 접속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팬더가 사라졌습니다. 팬더 펫 부르기를 아무리 눌러도 안 되길래 봤더니 분명 어제 팬더 포만도가 50%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포만도가 60% 이하로 떨어지면 도망갈 수 있다고 합니다. 60%면 그래도 배가 절반 이상 차 있다는 건데 그걸 못 참고 도망가다니 정말 정념이 없네요. 왜 이렇게 도망 조건을 이렇게 높게 설정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의 첫 펫은 레벨 6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먹잇값 부담스러웠는데 펫이 가난한 유비인 걸 알아보고 도망간 걸지도 모르겠네요. 31째 헤일 메달이 있는데요. 루이루이 퀘스트를 깨고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끼고 있는 11째 플레이 메달보다 좋은 템이죠. 제조 퀘스트 마무리합시다. 제조법을 배웠고요. 엘리멘탈 주얼 1단계의 제조법을 받았습니다. 한번 재료를 모아서 만들어보죠. 스킬에서 매지션 프로듀스를 누르고 매지션 프로듀스 숙련도가 올랐네요. 인벤토리에 소지하고 있으면 아이템의 수명 동안 마법 공격력 1 증가. 기간제라 좀 아쉽네요. 이렇게 제조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제조로 좋은 아이템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자라라 퀘스트. 루어스 마을의 피초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치료약을 갖다 줬던 후린 할머니의 손녀 피초. 노컨의 요요를 가져가려다 요요에 맞았었죠.
요요랑 자기가 주운 이상한 물건과 바꾸자고 합니다. 이상한 물건이란 잠겨있는 상자. 내용물이 뭔지 모르지만 한번 바꿔봅시다. 로컨 요요 획득. 상자는 개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경험치 보상밖에 안 보이네요. 꼬마가 벌써부터 사기꾼이 됐어요. 루이루이의 형 이루이루 캐스트 해보죠. 딕벙커 던전에 관련된 캐스트. 제이엠 아저씨도 딕벙커 관련 캐스트를 준다고 합니다. 딕벙커 던전에서 할 수 있는 임무를 주네요. 마치 현상수배 퀘스트처럼. 수호미 마을의 펠트 할아버지가 노컨 방망이를 구해달라고 한다.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에 대한 책을 주운 펠트. 비슷하게 생긴 노컨 방망이도 어쩌면 소원을 들어줄지도. 누가 또 택배를 보냈어요? 행색이 뉴비라서 누가 또 훈지를 해주셨나봐요. 노컨 방망이 획득. 진짜 소원을 들어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퀘스트 끝. 30일째 갑옷 메이지 퀘스트를 얻었어요. 자라라 1단계 마지막 퀘스트. 벚꽃 마을 수색대에 참여하여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보세요. 누구를 찾는다는 소문이 있는 레이. 실종된 아이들의 수색대 참여를 부탁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행방불명됐다가 유일하게 돌아온 아이 두 명. 그 두 명을 먼저 조사해보자. 먼저 리아부터. 친구들과 놀다가 움직이는 인형들이 나타나고 같이 놀다 보니 큰 탑이 있는 곳까지 갔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리아가 말한 탑은 바로 꿈의 탑이죠. 실종된 아이들 중한 명인 준준을 찾았는데, 몬스터가 많으니 일단 정리부터 하고, 정리 안 하고 NPC랑 대화하면 다구를 맞거든요. 준준 찾았다고 레이에게 보고, 다음은 미의 찾기. 루이에게 단서를 얻읍시다. 인형들과 놀다가 인형들이 나무 균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적으로 팽이를 받았고요. 바로 옆에 균열이 있는 거대한 벚나무가 있죠. 꿈의 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순간이동으로 와서 몰랐는데 이렇게 오는 거였군요. 순간이동이 편하긴 하지만 이런 풍경을 못 보고 지나가는 건 좀 아쉽긴 하죠. 인형전 3까지 갑시다. 아이템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보니 저 말고도 퀘스트를 진행하는 뉴비가 있나 봅니다. 남자친구 루이의 팽이를 보고 정신 차린 미에, 아이들의 실종이라 해서 납치라도 됐나 했는데 그냥 인형들이랑 노느라 정신 팔려서 집에 안 간 거였다는. 스킬 그레이드도 계속 올려주고 있고요. 보상은 초롱불. 초롱불 외에도 30일째 장갑 도전의 스펠러 글러브, 40일째 귀걸이 스펠러 이어링도 보상으로 받았어요. 자라라 퀘스트 1단계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2단계는 다음 화에서 계속 진행하고요. 1단계 완료 보상으로 뭘 이것저것 많이 받았어요. 용병 소환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용병 교환권, 50일째 장갑 하이 디펜시브 글러브, 아직 레벨 50일이 안 돼서 착용은 못하죠. 스쿠스쿠 자라라 성장 지원 상점에서 쓸 수 있는 수표, 50일째 부츠, 50일째 갑옷 컨저러 위자드, 50째 통합 속성 목걸이 비기너 메달, 50째 통합 속성 벨트 램퍼트 벨트. 드디어 통합 속성 목걸이와 벨트가 생겼네요. 그리고 아까 얻은 추가 무기 초롱 등불까지. 이렇게 자라라 1단계 완료 보상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아까 누군가 택배를 보냈었죠? 무려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감사하게도 50만 글러드씩 보내주셨네요. 정말 아스가르드 훈훈합니다. 대화도 나눠본 적 없는 분들인데 지나가다가 저의 허름한 행색을 보고 보내셨나봐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오랜만에 추억의 아스가르드를 즐겨보았는데요.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많았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많아서 그 시절 추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추억이 많진 않아서 새로운 게임하는 느낌으로 재밌게 즐겼고요. 특히 독특한 그래픽 덕분에 눈이 즐거웠네요. 초보자 지원 무기와 마법사의 강력한 마법으로 스쿠스쿠 자라라 1단계까지 어렵지 않게 완료했고요. 다음 화에서 2단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져온 새로운 게임 아스가르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